코로나19 여파로 영화계도 고사 직전입니다. 국내 최대의 극장 체인인 CGV는 이번 주말부터 전체 상영관의 3분의 1인 35개 극장에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돈줄이 막힌 영화계는 정부의 지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루라 기자입니다. 한산한 로비, 텅 빈 티켓 판매대. 최근 두 달 사이에 영화관들의 흔한 모습입니다. 이번 주 들어 평일 관객이 2만 명대로 떨어지면서 전국 최대 멀티플렉스 CGV는 오는 주말부터 전국 직영점의 30%에 해당하는 35곳의 영업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운영 중인 극장 역시 상영관 수를 줄이는 스크린 컷오프를 시행하고 전 임직원은 주 3일 근무 체제로 전환, 그리고 근속기간 10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도 실시합니다. 2월 달에는 전년 대비 3분의 1로 줄었고요. 3월 달에는 지금 85% 이상이 줄었어요. 지금 운영을 하면 할수록 사실 우리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인데. 메가박스는 임직원 50%의 유급 휴직을, 롯데시네마는 주 4일 근무와 연차 및 무급 휴가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영화계는 좌석 간 거리 두기 캠페인이나 재개봉 등으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영화관 매출이 영화산업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하고 있어 현재 상황을 극복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이에 영화단체들은 정부가 지원 예산을 편성하고 영화 발전 기금을 긴급 투입해야 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코로나19 전담 TF를 통해 피해 접수 등 긴급 지원책을 마련 중이지만 법 개정 등 절차적인 부분이 남아있어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